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누군가 무료로 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좋은 정보를 가져왔어요. 4천만 원에 정비권을 드릴 거예요. 수리를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남의 돈으로 수리해봐야지. 난 내가 당첨되면 수리 다 하고 헤드를 해팔 거야. 와우. 비싸게. 대박이지. 창조 영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솔깃할 만한 좋은 정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자동차 수리비를 4천만 원이나 지원하는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다 주면 좋겠지만 나눠서 드릴 거예요. 자, 500만 원 2명, 200만 원 5명, 100만 원 10명, 50만 원은 20명에게 총 37명에게 4천만 원의 정비권을 드릴 거예요. 500만 원이 됐다. 바로 여기서 정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수리를 100만 원을 했다. 그럼 400만 원이 남잖아요. 킵이 된다니까. 양주만 킵 되는 게 아니야. 정비권도 킵을 해놓을 수 있다니까요. 와우. 자, 4천만 원 말고도 준비한 것들이 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물건들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선물로 드릴 거예요. 한 3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이거든요. 제가 다 쌓아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놔둔 거고, 제가 쌓아놓으면 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쌌다 말았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손해볼 거 없는 이벤트예요. 이런 이벤트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저는 아니에요. 바로 헤이들러. 헤이들러.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5초면 이벤트 참여 쌉 가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시면 전국에 있는 장용석의 내 차를 부탁해 총 8개의 지점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정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당첨되면 수리 다 하고 헤드를 해팔 거야. 와우. 비싸게. 저 차 팔아야겠다. 이 차. 키로수가 좀 많아서 힘들까? 정비권이 당첨이 됐다. 차종에 따라서 다 비용은 상이하니까 제 차량을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비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대략적으로. 만약에 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타던 차다. 그럼 차량에서 제일 많이 교환하는 게 뭐예요? 보통 엔진오일을 제일 자주 교환하게 되거든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 보통 오일 교환하고 필터 교환하고 에어필터 교환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내외.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많이 넘는 오일들도 있겠지만 보통 2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행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에어컨 플러싱 행사. 저희 15만 원씩 플러싱하고 에어컨 가스 재충전하고 거의 컨디셔너 넣어드리고 엔진오일 바꾸고 플러싱하면 한 35만 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년에 한 번 정도의 브레이크 플루이드 교환하니까 브레이크 플루이드 뭐 한 8만 원 그 정도 비용 들어가요. 그리고 차를 한번 떠볼게요. 소모품으로 좀 자주 교환하는 것들, 브레이크 패드가 또 있겠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 보통 차종에 따라 되게 상이하긴 한데 업체마다 다 달라요. 한 20만 원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로터까지 같이 교환하면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 들어가니까 50만 원 상품권이 있으면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 세트로 교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센서까지. 자, 만약에 100만 원이 됐다. 그럼 앞뒤 브레이크를 다 바꿀 수 있죠. 저는 사실 차를 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브레이크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앞뒤 브레이크를 전부 다 교환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정도면. 그리고 브레이크가 만약에 수명이 다 안 됐다. 그러면 연식이 좀 오래되면 각종 관절들이 안 좋아져요. 자, 이런 뼉다구 등들, 로암, 텐션 스트러, 스테빌라이저, 부싱들, 뭐 그런 부품들 교환하고 요 볼 조인트까지 교체하면 대략 한 70만 원, 80만 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자,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뭐 오일류 다 갈 수 있겠죠. 미션 오일. 이거 사륜구동이니까 여기 사륜구동의 트랜스포 케이스 오일, TC 오일이라고 흔히 하죠. 뒤에 보면 이 동력 전달하는 리어 디퍼렌셜 오일.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저 앞에 프런트 디퍼렌셜이 또 달려있거든요. 그 디퍼렌셜 오일까지 오일류 전체 교환하는데 다 하면 한 100만원 가까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만원권 상품권이 된다고 했을 때 수입차 어지간한 차들을 가져와서 전체 오일을 다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륜구동 기준으로. 후륜 같은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겠죠. 만약에 500만원짜리가 되셨다. 500만원짜리 되면 엔진 퍼져도 돼. 엔진 퍼지고 엔진을 퍼진 차를 사와. 그냥 그래서 퍼진 차 사와서 수리하고 헤이들러에 다시 되팔면 되지 뭐. 그러면
차값이 올라가잖아.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퍼진 차 뭐 한 200만 원에 매입을 해. 그래서 엔진을 한 500만 원에 수합해. 차를 한 800만 원, 900만 원 팔았어. 대박이지. 창조 염치 가능하다는 거죠. 한 500만 원 정도면 한 520D 정도 아니면 320D 구형 차들 같은 경우는 엔진 수합이 가능해요. 그 정도면 완전 대박이죠. 내가 돼야겠다. 갑자기 내가 되고 싶네. 뭐 타시는 차 큰 문제가 없는 차라면 킵해놓고 쓰셔도 돼요. 엔진오일 뭐 몇 번씩 교환하면서 조금 조금씩 쓰셔도 되고, 그 정도 비용이면 여러 가지 수리를 할 수 있고, 뭐 국산차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수리를 할 수 있죠. 수입차들이 부품이 워낙 비싸니까 단가가 그런 거고, 국산차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차 엔진을 새 걸로 교환할 수 있는, 새 거예요. 새. 우리는 이제 수리하고 중고 엔진 얘기한 거고, 국산차 새 걸로도 교환해. 대박이지 그 정도면. 자, 그럼 그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냐? 어? 읍스! 똑바로 못 앉는 건가요? 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헤이들러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요. 이벤트 페이지에 차 번호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헤이들러 앱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헤이들러 앱에서 내 차 번호 입력하고 시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때 나온 시세는 최근 8주간 헤이들러를 통해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이 시세 참고하시면 실제로 차 파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견적을 받고 팔지 않아도 돼요. 안 파셔도 돼요. 그 화면에서 실제로 차를 파실 분들은 바로 견적 받기 누르시면 전국의 딜러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제시하니까 그거 보시고 파실 수 있어요. 내가 딴 데로 샜는데 내 차 시세 확인하시고 이벤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와서 시세에 조회했던 내 차 번호, 성함, 연락처 입력하면 응모 완료됩니다. 간단해요. 헤이들러는 왜 이런 이벤트를 하냐? 가볍게 자주 쓰라고. 자주 쓰라고 광고하는 거죠, 뭐. 저도 헤이딜러를 통해서 차량을 여러 대를 판매해 봤거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격에 판매를 했어요. 저처럼 헤이딜러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신 분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어갔대요. 아, 우리 직원도 헤이딜러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결국은 애지중지하던 미니를 얼마 전에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사와서 지금 다시 애정을 쏟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고차 시세 알아보는 것만큼 내 차 시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괜찮은 중고차가 하나 나왔다. 그럼 헤이딜러를 얼른 넘기고 그 차 사면 돼요. 편하잖아. 진짜 자주 쓴다니까. 뭐 언제든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 버튼만 누르면 팔 수 있으니까. 이벤트 기간에 이벤트에 참여했던 차량 판매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벤트에 참여했던 차량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같은 수위주의 다른 차량으로 수리 정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니까 망설이지 말고 팔고 싶을 때면 얼른 파셔야 돼요. 다른 차 얼른 사오셔야죠. 자, 흔하지 않은 차량들은 평균치가 없어서 시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시세가 안 나오더라도 정상 참여가 되니까 개의치 말고 참여하세요. 남의 돈으로 수리해봐야지. 이런 차량도 시세 안 나요, 이거. 30만이 다 돼가가지고. 이게 희귀 매물이라서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안 나와요.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500만원 가자. 예. Yeah. 무조건 500만원이지. 자, 이벤트 참여하시고 저희 영상에 당첨기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첨기원 댓글 다르신 분들에게 요 사은품들을 전부 다 제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추첨해서 전부, 큰일 나버렸다. 털릴 뻔했네. 자, 쉘 울트라 엔진오일, BMW 아우디의 정품으로 들어가는 엔진오일이에요. 쉘 힐릭스 중에서 가장 좋은 울트라 오일이고 0W30, 0W40 취향에 맞춰서 보내드릴 거예요. 한 병? 아니야, 한 병씩 어떻게 써. 오일 한번 넣으면 보통 6리터, 7리터씩 들어가는 차들 많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 분당 한 박스씩 5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쉘코리아에서 다이렉트로 매입해서 온 거기 때문에 병행이냐 아니냐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프레스톤 워셔에 하나씩 해서 총 20분에게. 이거 완전 고급 워셔액인 거 아시죠? 저도 비싸서 잘 못 넣고 있어요. 저 물 넣고 다녀요. 퐁퐁 넣고. 요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사은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가시안 소화기. 요거 그냥 스프레이 타입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소화액이 나가요. 갑작스러운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불 끌 수 있으니까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휴대성이 좋아서. 50분에게 가시안 소화기를 드릴 거예요. WD40은 50분에게 하나씩. 이거 뭐 정비하는 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문에서 삐걱삐걱 소리 나도 늦잖아요. 늦는데 바르잖아요. 먹진 마시고. 당첨기원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주 문구가 좋으면 제가 따로 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뭐 차를 들지 어떻게 알아? 어? 뻥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솔직히 나도 이거 비싸서 못 쓰고 있거든. 근데 너무 비싸. 내 차는 언제 이런 거 넣어보지? 앱 클릭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벤트 참여하시고 제스처 주면 당첨도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아까 준비했던 사은품도 받을 수 있고 진짜 이런도 안 드는 이벤트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수리비 받아서 제 차 한번 좀 공짜로 수리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채널에 댓글 다신 분들이 꼭 500만원 그리고 200만원 100만원 다 당첨되시길 기원할게요.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엔 모카 채널에서 다 나왔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 채널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그게 나인가? 나였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오, 아, 씨, 자꾸 해갖고요. 총명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여기 자꾸 해갖고요. 자,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인사부터 안 해. 500만원 두 명. 너무 약사 같아 당신이 하는 거는. 약 파는 거 같잖아. 내 차 번호 연락처 전화.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먹었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